하루 한편 시편 묵상. 시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단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5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 말씀 너무 좋죠. 오늘의 성품 묵상. 기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경청의 왕,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내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버지가 들어준 경험이 없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 아기는.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경청의 왕이신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날마다 새로운 이유는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시는 그분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의 간구를 부르짖을 때 방패와 같은 은혜로 나를 호의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아침마다 드리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나의 소리를 올리는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